전남 순천의 한 마을.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무에 매타작 중이군요. 대나무에 얻어맞고 있는 건 밤나무. 최석인 할아버지 댁 밤밭 터는 날입니다. 이거 높은 거 따지 말고 너무 높아요. 오, 맞습니다, 맞아. 저 높은 게 바란 거 따지 말고 익은 것만 따세요. 할머니가 가리키면 할아버지가 움직이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남자가 펜코 아, 집안이 우환이 좋고 그렇지. 이렇게 서로 또 정답게 하고 일을 해도 정답게 하고 아, 서로 양보하고. 150그루가 넘는 밤나무를 농약 한번 치지 않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쫙 빼가시네. 아, 그래야 돼. 밤숭어리를, 숭어리를 못 집어야 하니까 딱 벌려가지고 주워 이어야지. 토실하게 살 오른 알밤, 이렇게 예쁠 수 없답니다. 좋은 것들만 골라서 자식들 보내줘야죠. 가래 뿌려야지. 조금만 먹은 거 있어도 옆에 것이 또 먹어. 그런데 첫 밤 따기 무섭게 밤 그 저 좋은 놈으로 조금만 좀 담아줘. 나 저거 불기가 있어. 누구 주실라고요? 아, 누구 줄 사람이 꼭 있구만. 고생은 같이 하고 인심은 먼저 쓴다는 할아버지. 밤만 해도 좋네. 한 주만만 좀 돼요. 월째 조금만 돼. 그래. 그만 됐어. 아니 아버님 친하신 분인가 봐요. 아 아주 친치. 또 여자요. 여자요? 여자. 어머니 여자 갖다 준다는데요. 옛날 애인 줄랑가. 옛날 애인 누가 이까지 주고 놔두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마. 목적지는 집에서 10km도 넘게 떨어진 이웃마을. 뒷산 밤나무에 매달려 있던 알밤이 차 타고 먼 길 갑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간 곳은 옆마을에 있는 이발소. 아이고. 이곳이 종착지였군요. 우리 절차범군 햇밤이네. 햇밤이네. 잘 먹을게요. 잘 맞았다. 쌈기를 잘 삶아야 돼. 어찌 삶아야 될까? 쪄야지, 쪄야지. 아니 아버님. 나 이발을 해줄게. 애인이세요? 아, 맞으려고 깜짝 큰일 나. 우리 또 조카. 잘 먹을게요. 집 근처 이발관을 두고 꼭 이 노란 머리 이발사를 찾아온다는 할아버지. 벌써 25년째입니다. 네. 그 차비를 주요 기사 우리 강 사장이 맞추지. 아, 이발관이 있는 곳은 순천시 해룡면 시내와도 가까운 사통팔달 지역이죠. 그런데 건물은 일대에서 제일 낡고 허름합니다. 주변 풍경이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동안 유독 이곳만 변한 것이 없다네요. 삼색 등이 지켜봐온 이발소 안 모습 역시 옛날 그대로랍니다. 아, 올해 저 밤 농사 잘 됐냐고. 어, 예. 그대로 평년작이라. 그래요? 아, 그 요즘 저 멧돼지들이 많이. 근데 나 그 멧돼지가 너무 그냥 심해. 그래요? 32년 전 이발소를 인수해 마을에 들어온 강전복 씨. 꼼꼼하고 깔끔한 솜씨로 하나 둘 단골을 늘려왔는데요. 너는 뭐 들으라 하냐? 아, 그거 참 행여 혼자 잡으라고 이걸? 아니, 염세원 사람들 보면 안 돼.
사장님 한번 믿어이 아야 봐. 말자. 아야 봐. 그럼 잠깐요. 이제 얼려 가지고. 예. 자, 자. 아이고. 예, 고맙소. 이 고마워. 예, 예. 아 제가 밤을 따갖고 와서 그냥 여러 시 그냥 골고루 그냥 잘 말아서 잡 맛있게 잡수고마. 잘했어. 그래야 좋지. 예. 아이 참. 염색 손님 머리 감겨드릴 시간인데 세면대 풍경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게엔 온수기도 샤워기도 없답니다. 이제 샤워기가 나오는 것은 불과 그 뭐 한 20년이나 됐는가? 이건 오래전부터 이게 나왔어요. 한번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여기 또 펜코. 이곳 사람들 눈에는 신식 미용실이 오히려 더 낯설다죠. 그 미장원에 저는 이렇게 하고 깜짝마. 네. 근데 여기는 앞으로 절을하고 깜네요. 예. 절을하고. 벌을 좀 받아야 돼. 힘드셔요. 옥수마 차가? 아니 아버님 고개 숙이고 안 힘드세요? 그래야지. 어쨌거니 할 수 없이 기대야지 이제. 일단 딱 이렇게. 이건 뭐예요? 아 이제 수건 걸어서 나오면 이제 채소고 나서 갖고 딱 얼굴 닦으러. 셀프예요? 네. 그러고 보면 이 정도 수고가 뭐 그리 대수인가요? 기름때 빠진 게 조금만 시커. 낡고 구식인 듯 보여도 손에 익고 편안하면 그걸로 된 거죠. 받으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 받을 거니 겁을 냈는데. 참 잘 먹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더 통했는지 이곳에는 20년 이상 됐다는 단골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가게 앞 삼색등도 이런 세월을 지켜봐왔죠. 사인불하고 이발소는 얕은 같은 동급이라. 네. 돌아가면 시작하고 딱 멈추면은 그날 일과가 끝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요 사인불하고 이 가게하고는 한 몸이거든요. 네. 그런데 삼색등이 관찰한 장면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갈 때 하나같이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고 다닙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 바깥 도로와 가게 바닥의 높이가 서로 달라 생긴 일이랍니다. 아, 이제 원래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제 자꾸 밖에 이렇게 도로를 깔다 보니까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좀 얕게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인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셈이 되지요. 어떻게 해요, 손님? 예, 들어오시면은 고개를 일단 숙이고 들어오시니까 인사를 자연적으로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저는 인사를 받고 또 아, 어서 오십시오 그럴 것도 인사를 또 해드리고 그럽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도로 포장이 반복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건물 높이가 낮아진 셈이랍니다. 세상이 점점 높아져가는 동안 천장 낮은 가게는 문 크기를 줄여가며 살았습니다. 가게 문이 어느덧 어른 키보다 낮아졌죠. 아 혹시 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아 우리 가게네. 나 잘 못 봤는데 이 좋은 그림이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 예, 맞아요.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아, 좋네. 예, 아 그대로 됐네. 아이고, 우리 정말. 이봐서 사인볼까지요. 화가 이미경 씨가 시골 가게를 돌며 그렸다는 그림 중 이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발관을 알게 된 것도 이 그림 덕분이었죠. 그 사이 그림 속 전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뭐하세요? 밥 먹으려고 앉았네요. 손님 뜸할 때가 부부의 식사 시간. 이발소의 유일한 직원인 아내 손영미 씨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함께 출근합니다. 오늘은 가게 뒤뜰에 밥상을 차려보는데요. 아이고, 밥이 남았네. 살림은 물론 가게 일까지 야무지게 해내는 아내. 아따, 오늘 조식밥은 그냥 반찬이 그러네. 뭔지 안 그랬어?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잖아요. 밖에서 나와서 먹기에는 또 서풍 나온 기분이고. 또 안에만 있다 보니까 밥은 또 밖에서 나오면 먹으면 맛있잖아요. 30년 전 순천 처녀와 여수 총각은 바로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죠. 결혼 후 함께 이발소에서 일하며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았답니다. 눈물도 세월도 어느덧 옛날 이야기. 20대 선남 선녀는 50대 중년이 됐죠. 이거 면제는데 동네 사람 나눠먹고 그러시라고. 투다미집이랑 신제품 나온 거. 신제품 그래? 네, 신제품. 아이고, 맨날 이런 걸 얻어먹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 머리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 명절이면 뭐 바쁘니까 미리도 또 잘라놔야 돼. 머리가 짧아도. 그래? 들어오자마자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박종권 씨.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이발소 단골입니다. 요시리 한 대 잡숴봐. 드셔봐. 해치기는 절대 안 하고 이제 차례 기다려가면서. 이발 내내 한시도 입을 쉬지 않는 종권 씨는 사실 좀 특별한 손님입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저 그래도 네. 그래도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무지 오래된 단골이에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여기서 진짜, 깔고 앉아서 했어요.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아직도. 종권 씨는 평생 이곳에서만 머리를 깎아왔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 군대 입대할 때 여기서 이제 입대할 때 사장님한테 머리 자르고 군대 갔다 온 거. 말하자면 그 군대 가려고 하면은 약간 눈물도 글썽글썽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울었는가 쳤는가 기억이 좀 안 나긴 안 나네요. 제가 여기서 안 울고요. 자르고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깎아머리 중학생과 군대 시절까지 지나 두 아이의 아빠가 되기까지 종권 씨에게는 이곳이 바로 인생 이발관이었죠. 우리 사장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청와대 가가지고 머리 자르시게 부르시는데 지금 여기 아 이게 그렇게까지 해주면 순간디 나가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와대 가서 대통령님 머리도 잘라주시고 그렇게 해야 할 실력인데 지금 여기서 있는 것도 우리 지역 사회에 가장 큰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여기 사장님께서 어떻게 저를 잘라주시냐면 제가 일이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머리를 기를 것을 미리 예상치 않고 이발소 칭찬에 정신이 다 없을 지경. 손님 중에 이 정도 열혈팬이 또 있을까요? 그게 한 달 정도 된 모습이에요. 근데 지저분한 사장님 칭찬하는데 그냥 눕혀버렸어요? 아, 나 그걸 몰라갖고 원래 그 저기 뭐 딱 그 어깨를 한 번 딱 치고 눕히거든요. 사장님이 오늘은 어깨를 안 쳤습니다. 아니 한참 칭찬하시는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편하게도 잘 자르고 합니다. 네. 오늘 일 잘 보시고요 또. 종권 씨 같은 손님이 있으니 지난 30년을 보상받는 기분. 강전복 씨가 허름한 건물을 버리고 이곳을 떠났다면 지금의 풍경 또한 사라졌겠죠. 이 작은 전방에 청춘을 바치는 동안 손님들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내일도 이발소 문은 열릴 테죠. 이거는 언제까지 돌아가요? 이거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계속 있어야죠.
잘 돌아가면은 손님은 항시 돌아오시니까. 시간과 세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풍경. 그들의 인생 이발관에서는 오늘도 삼색등이 돌아갑니다.